맛있다. 아 역시 이렇게 쉬는 날에는 마음껏 음식을 먹는 게 최고라니까.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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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헛둘 헛둘 숨을 고르게. 아 여보 나왔어. 아, 여보도 이거 앉아서 이거 햄버거 먹고 피자 먹자. 아니 아,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여보? 아침 7시. 아이고 아침부터 핫도그에 햄버거에 피자에 콜라까지 팝콘? 아이고 여보 그만 좀 먹어봐요. 일단 정신 좀 차려봐. 그만 그만. 아니, 식탐이 이렇게 많아서야. 아니 왜? 여보 나는 지금 아침 6시가 되자마자 동네 한 바퀴 뛰고 왔다고. 아이, 그래? 아, 어쩐지 요즘에 좀 몸매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 여보. 아유, 원래 나처럼 이렇게 살집이 많은 사람들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. 그렇구나 알았어 열심히 해. 아니 근데 여보 뱃살 출렁출렁거리는 것 좀 봐. 여보도 좀 헬스장을 좀 다녀. 내가 다니는 헬스장 괜찮던데. 헬스장을 다니라고? 아니 이거 돈 내고 완전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 거기 얼마 비싸지도 않아 여보야. 아니 그래? 아니 근데 또 어디 가? 아니 나 지금 바로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제 헬스장 가야지. 뭐라고? 집에 오자마자 운동하고 오자마자 또 헬스장을 간다고? 아 그 헬스장은 뭔가 다르다니까. 되게 그 서비스가 좋다고. 여보 여보도 헬스하러 와 알았지? 그만 먹고. 헛둘 헛둘. 요즘에 맨날 회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니까 요즘에 무거운 물건도 못 들겠던데. 아이 그럼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? 그 헬스장이 어디라고 했더라? 그래 오늘부터 헬스장을 다녀보는 거야. 그래 좋아.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라. 아유 여기가 바로 그 여보가 다니는 그 헬스장인가? 아이 가서 오늘 어떤지 딱 보고 와야겠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헬스장 끊으러 오셨나봐요. 아 네 제가 헬스장을 처음 와보거든요. 아 저희 헬스장은 1대1 강습으로 이루어집니다. 아 그렇구나. 아 그럼 접수할 수 있을까요?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아 저는 충남 공주시에 사는 이규민이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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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32살입니다. 많이 드셨네. 아 네. 그러면 일단 이 옷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. 탈의실은 저쪽에 있고요. 결제 도와드릴게요. 아 네. 아, 결제는 이따가 할게요. 아유.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아 이따가 하겠습니다. 아유. 아이고 이게 다이어트 하시러. 아이고 이거 살이 드륵드륵 준 돼지씨들도 오시네. 와 계시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 말을 못하시네. 아이고 완전 돼지가 되셨구만. 아 그러면은 한번 탈의실에서 옷이나 갈아입어야겠다. 자 여기 더 갈아입어볼까. 자 됐구만. 아유 아유 아이고 이제 가볼까. 저기 아저씨.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. 아 그래도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헬스장을 해보는 거지만 대충 어떻게 하는 건 안다고. 일단은 준비 운동을 좀 해야겠어. 준비 운동을 여기서 해볼까. 아유, 이 아저씨 봐라. 어이구 손이 보이지 않는데. 이 정도는 해야 헬스장에 오는 거지. 대단하시다. 아유 나도 어제 준비 운동 좀 해볼까? 자, 준비 운동 역시 박수가 최고지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. 자, 그리고 세 번째 준비 운동은 목 풀어주기. 절레절레절레절레. 그리고, 아요, 이렇게. 팔꿈치 들어주기 운동으로. 자, 그리고 팝콘도 먹어주고. 아, 됐다. 준비 운동 이 정도면 됐겠지.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아저씨. 야 저는 지금 120kg 벤치프레스를 위한 준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네 아이고 이걸 드시게요? 아이고 이거 무거울 텐데. 네. 120kg. 어휴 준비 운동 하시라고. 그래서 몸을 더 확실히 풀어줘야 됩니다. 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둘 셋 넷 아이고 둘 셋 넷 아이 못하겠네. 벤치프레스 좀 쉬었다 해야지. 준비 운동 하다 지치셨네. 아유 아유 그럼 나도 한번 이 러닝머신이나 간단하게 뛰어볼까? 아유 좋았어. 어여 자 여기서 이걸로 맞춰놓고 어여 어여 어이구
아이고, 아이고, 아유. 아이고 참. 아이고. 아 네. 그 정도 속도밖에 못 낸다고? 난 15km로 갈 거다. 15km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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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괜찮으세요? 아유. 아니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. 야, 야, 아저씨 이거 조심하세요. 아이고. 아유. 그럼 나는 이제 런닝머신 뛰었으니까 드레인 아저씨 뭘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운동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유산소 운동과 예 유산소 운동과 산소가 없는 무산소 운동이 있지요. 아 네. 저 같은 마초 가이드는 무산소 운동밖에 안 합니다. 무산소 운동으로 가시겠습니까? 아 네네네네 무산소 운동. 네 여기 이빨을 한번 들어보세요. 아 이걸 들어보라고요?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걸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제가 한번 들어는 보겠지만 아 안 되는데요. 아유. 아 준비 운동을 확실히 하셨어야죠 저처럼. 둥, 세, 네, 둥, 세, 네, 하나, 둥, 세, 네. 못하겠네. 아유 준비 운동만 하다 지치어 버리시네 아까부터. 아이고, 아야. 어이 저 뭐야? 어요? 오 예. 꿀꿀꿀 아흐 아흐 아예 아 아까 분명히 이거 그냥 평범한 돼지였는데 왜 사람 돼지가 됐지? 아 안녕하세요 아이 준비 어유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사람이 된 건가요 드디어 돼지에서? 아니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전 더 노력해서 인간이 될 거예요 너 화이팅 이상한 헬스장이라니까 저 아저씨 뭐야 뭐야 아저씨 하하하 아저씨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그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다리는 비록 부러졌지만 발은 튼튼하다고. 아, 안 되겠어. 다음 걸로 간다. 좋았어. 이 기세를 모아서. 정말 대단해. 뼈가 부러지셨네. 아, 트레나씨 이거 트레나씨 이거 어떡해요? 저 사람 뼈가 부러졌어요. 그거는 바로 준비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죠. 하나, 둘, 셋. 역시 준비 운동은 중요하다니까. 아이고. 아이 그나저나 어? 우리 여보는 이 헬스장에 자주 온다던데 왜 여보가 없지? 저기 요가방이 있네. 아휴 이번 주도 뱃살이 0.01cm나 줄었다고. 뭐야 여보?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야 아, 이거? 이 탱탱이 부른 뭐고? 아 여기 요가하는 곳이잖아 여보. 아 여보가 요가도 한단 말이야? 아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까? 이거는 겨드랑이 털기라는 자세야. 어 그렇구나. 어? 잘 보고 따라야 돼. 이러면서 겨드랑이를 털어주는 요가라고. 아 그러면은 팔 밑에 있는 팔뚝살이 빠지는 거구나. 아이 그럼 야. 겨드랑이 털도 같이 빠져. 아이 여보도 같이 해. 아이고 오 잘한다 여보. 아이고. 아이고 열심히 하네 여보. 열심히 해. 아이 그래 여보도 열심히 운동해. 정말 좀 이상하단 말이야. 아 나는 아무래도 헬스장은 내 체질이 아닌가 봐. 아휴 그냥 집에 갈까. 힘들기만 하고 말이야. 이제 아저씨 뭐 하는 거야? 아저씨? 지금 러닝 뛰는 중입니다. 아 그냥 여기서 음료수나 뽑아 먹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. 이 자식 자판기를 이용하다니 멍청한 녀석. 자판기도 이 운동기구라고. 아니 자판기가 운동기구였단 말이야. 아이고 자판기를 두 손으로 들다니 정말 대단해. 이것도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고. 와, 아이씨 그러다가 또 뼈가 또 이번에는 엉덩이 뼈가 부러질 거라고요.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아 트레드아씨 이 사람 뼈가 부러졌어. 이유가 뭐죠? 이유가 뭐긴요. 준비 운동을 안 했어지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. 역시 이상한 곳이라 나 그냥 이 음료수나 먹고 그냥 갈래. 아이고 아야 그러나 그냥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. 이게 뭐야 이게. 아 그래도 좀 땀 흘렸으니까 샤워도 하고 가야겠지. 좋았어 좋았어. 옷을 벗고 아니
아까부터 왜 탈의실에 따라 들어오시는 거야?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손 좀 씻고 차원 이제 집에 가야겠다. 아유 시원해라. 헬스장은 나랑 안 어울려. 어이, 아저씨 아까부터 왜 춤춰보세요? 아유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. 어? 아저씨 이거 또 드시려고 하는 거 알죠? 힘도 약하면서. 아이 이번엔 들 수 있어. 이번엔 들 수 있어. 이번에야말로 이것 또한 운동기구라고. 어휴 이상한 아저씨야. 어휴 이 사람 분명히 이거 돼지였는데 왜 이거 사람이 됐지? 안녕하세요? 아, 형 안녕. 아니 너는 태태기? 너 설마 너 설마 그 돼지였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야? 맞아. 아유 근데 아직도 난 인간이 덜 됐어. 그래 이거 좀 먹고 해. 이거 좀 먹고 해. 어 화이팅 해. 안돼. 잘 먹게 형. 아유 여보. 아유 왜요? 아 그렇게 한다고 살 안 빠져. 빨리 집에 가자. 이거 먹고 빨리 와. 아유 알았어. 잠깐만. 아유 날갯짓을 더 연습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날 것 같단 말이야. 아 트레이너 씨 저는 헬스장에 어울리지 않나 봐요. 그냥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. 어, 비용은 지불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. 야! 여보 달려! 공성! 날겠지! 역시 나는 헬스장에 어울리지 않아. 돈 내고 고생하고 싶지 않다구. 헤엄.